어찌 보면 참 언니가 안정적으로 내 삶을 살아갔어야 되거든.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에 이렇게 확 씌는 바람에, 내 운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안정이라는 건 오도간데 없이, 내 인생 자체가 조금 꼬여버렸다. 다른 선로를 탔다. 기찻길 있으면 요 기찻길로 쭉 가면 될 걸, 마한다고 이렇게 옆으로 세서, 지금 내가 반란을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가 이게 맞는갑다 하고 이렇게 오면서 또그 나름대로 언니는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어. 근데 좀 너무 둘러가는 길을 선택을 하셨고, 지금은 어디 보면, 이렇게 보면 참 안정되어서 가는데, 요렇게 와다 오다 보니까 내가 자꾸 막 운기 자체가 깨져.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뭔가 안 되고, 그리고 본인 사주가 의외 보면 일부 종사가 안 됩니다라는 사주는 아니에요. 어디에 가면 일부 종사가 안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주는 아닌데, 뭔가 선택이 잘못되었고, 뭔가 이게 본인네들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뭐 윗대에서 뭔가 이좀이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됐네. 거기서 꼬인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결혼의 순간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양가에서 조금 부딪힌다는 게 있었다거나 조상 간에 합의가 안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왜 사주상에 조금 조상이 이렇게 감고 있는 형국 그런 사주야. 조상이 이렇게 감고 있다라는 거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조상이 돕는 거예요. 도울 수도 있고, 뭐, 해방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 기문이라는 게, 기문살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 기문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조상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운 자체, 이게 혈자리가 열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걱정하시지 말아요. 그 기운들이 전해질 때 조금 좋은 쪽에, 이게 좋은 조상들이 이렇게 돕는 그런 게 있으면은 괜찮은데, 조금 아닌 조상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언니가 나름 자꾸 선택을, 좋은 쪽으로 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엄한데 내가 자꾸 이렇게 다리를 툭 하고 얹어놔. 그지? 자, 지금 하는 일도 어째 보면 이번 연도 들어서 내가 뭐좀잘 되는 것 같고 사람이 하나둘 들어오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게 엄하게 사람으로 들었는데 이 연인자로 들어왔는지 남자의 기운이 조금 습하니 들어오면서 언니를 딱 보는데 일부정사, 뭐지? 결혼했나? 뭐지? 근데 왜 좀. 남자의 기운이 자꾸 느껴지지? 바람났나? 우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본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본단 말이야. 근데 이 원래의 그 기운이 있으면 다른 남자, 그러니까 진짜 결혼한 남자가 아닌 애인이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언니한테 기인의 줄로 조금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긴 줄이 다르게 엄하게 조금 또 들어왔어. 엄한 놈이 그래서, 이양제사 이렇게 된 거, 긴 줄로 만들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근데, 언니가 감당하기에는 여기가 조금 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남자가.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화가 나는 거지. 약이 오르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바디랭귀지를 하고 때려 계세요. 죽이고 싶어, 진짜. 여기도 높아요. 사주가 높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손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세요. 세다 보니까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두 사람이 합이 들어 있다라는 거. 진짜요?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합이 들어있어요. 합이 들어있고. 근데 이게 결혼까지는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냥 결혼하면 저 되게 그냥 불행할 것 연인 인연 연인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한 번에 실패가 있었잖아. 그거는 그걸로 그냥 끝을 내고 내 인연 배필은 따로 만들고요. 새로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나한테 진짜 기인줄이 됐죠. 내가 기인줄이 들어왔는데 그 기인줄을 제대로 못 잡고 다른 거를 잡았다 했잖아. 그거는 뭐그 사연은 언니가 더알 거야.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 그, 없는데. 분명히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뭘 몰라. 나중에 생각나서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전한다, 나한테. 분명히. 누구? 가만히 생각해봐. 알겠지? 언니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진짜 인연줄이 아닌 엄한 인연줄, 그냥 크 유혹되는 겉으로 보이는 그거에 내가 현혹되어서 조금 선택을 하셨어.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별은 지금 바로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별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럼 뭐 헤어지면 외로울 거잖아 또. 외로워서 또내 그럼 누굴 남동네 찾아헤맬 거야. 만나겠지? 누굴 만나겠죠? 분명히, 어? 언니 혼자 있을 여자가 아니라, 알겠어? 그러니까, 막, 그냥 남자라고 다 좋다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진짜 내 인연줄을 뒤다볼 줄 아는 그런 내공을 쌓으세요. 쫙. 결혼은 할수 있겠지. 뭐, 결혼은 한번 해봤는데, 만다고 또 하려고. 크게 저 말씀하세요.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가정. 네. 내 가정이 있었으면 그래, 나도 그렇다. 가정? 좀철좀 들고 가정을 이뤄라, 언니야. 아기가 없잖아. 아기가 하나쯤은 있고 싶은 거야, 언니가. 그지? 네, 최근 이제 막40 넘으면서 슬슬 아기를 낳아야 조금 더 가면 내가 이제 노산이다 보니까 아기는 가져질까?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왜 없겠어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잘해주고 뭐하고 어쨌든 뭐잘 지낼 때는 아삼육이 맞을 때는 잘 맞지만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약이 올라서 돌아버리니까. 결혼하면은 또 이혼해요? 이혼할 것 같아서.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 아, 자, 진짜. 인연이 닿는 데까지, 이번 연도까지는 조금, 내년 초반까지는 그게 유지가 될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자리를 조금 안정시켜 놓고 나다 보면, 인연의 끝이 지금 내가 이번 연도 끝으로 보이거든. 음력으로. 지금도 살짝 마음이 저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언니가 딱 내려놓으면 지금, 남자 만나는 공간이 조금 멀어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뭐 결혼이라든지 결혼 대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이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길게 가는 거에 대해서 난 찬성은 하지 말래. 근데 지금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그걸 할래? 결혼? 또 이혼할래? 1부 정서, 2부 정서, 3부 정서 안 되게 그렇게 살래? 인생 꼬아 먹지 마라, 언니야.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뭘 겪어야 될 잘못했어? 거는 무조건 겪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마. 가지 말라는데 굳이냐 거길 가가지고 맛을 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인연이 닿는 데까지 그렇게 만나셨다가, 새로운 인연자가 들어섰을 적에 그때 해도 나한테 올 아이는 와요. 아시겠습니까? 조상이 감고 있다 했잖아. 그 조상이 뭔가 도와줄 일이 있겠지. 안정을 하고 가라 얘기가 언니의 원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날 적에 원래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 정석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냥 틀 안에 탁 그런 거 막혀서. 재밌는데, 맞아.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문서 운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서적으로 조금 내가 뭐가 됐든 열수 있게끔 문서 그거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
경기도 안 좋아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기는 한 것 내가 끝나, 그러니까 뭐 인연이 끝나면서 내가 혼자 먹고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됐기 때문에 이 일을 맞아. 뭐가 됐든 선택을 한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시면서 다른 공부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그 간호학원을 이렇게 잔호조무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지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있거든요. 해보세요. 원래는 좀 공부 좀 해서 간호사나 되지. 응? 꿈도 없고, 뭐 노는 데 까지게 생기지도 않아가지고, 노는 데 미쳐가지고, 안 그냥. 맞아, 노는 걸 좋아해갖고. 왜 그랬어? 그 인생, 그럼 언니가 봐. 내가 사주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언니가 자꾸 엄한 길로 빠졌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 그거 맞을 수도 있겠어요. 코디네이터나, 상담직이나, 간호조무사나,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서 면허 취득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격증 취득 공부를 좀 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언니 하고 있는 일은 안 맞아요. 아닙니다. 그게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 일은 언니하고 안 맞아요. 적성이 안 맞는 거죠. 안 맞죠? 하고 있으면서도 되게 안 맞아.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절대 언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늘 또 인연이 돼서 여기 들었잖아. 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데 선생님 해보라 그러네. 해봐. 바로 실천으로 옮겨. 행동으로 옮겨. 그래, 언니의 삶에 좀 변화가 있겠지. 알겠죠? 여기서 요만큼 가깝게라도 오세요. 그게 무당집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야. 언니가 지금 뭐, 언니 보고 구대라면 구닥은 나. 절대 귀 닫고 눈 감고 사는 사람이다. 그냥 점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지. 안 그냥?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 언니가 행동을 옮겨서 실천을 해서 갔으면 좋겠어. 응? 간호조무사 쪽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괜찮다는 거죠. 내년, 이게 아마 1년 정도 1년 걸릴 정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쯤에 뭐 언니한테 뭔가 간호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내가 자격증, 면허, 취득 이런 게 내년에 운기가 있으니까. 알겠죠? 내가 하다가도 엎어졌다. 아이씨, 이게 힘들고, 아, 이런 게 있지만, 그만할까 봐 이러면 왔다 갔다 변사가 너무 많아, 본인은. 마음의 변동이 너무나도 많아. 알겠지? 네네. 그 마음의 주태를 좀잘 잡으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지? 이 아, 안 그래도 이게 진짜 집에 저는 동자가 있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가장 답답했어갖고. 지금 경기가 너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다들 힘드실 거야. 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하지마, 하지마, 거구나. 하지마, 하지마. 이 집에 동자 있어. 진짜 있어. 이 집에 신이, 어느 집안 가중이나 다 신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이 집에 본인이 장난기도 많고, 웃음도 많고, 애기같이 굴잖아. 그치? 그럴 때도 있고. 나딱 언니 보자마자, 이 집에 동자 있어. 하고 막, 이쪽으로 오세요. 막 그랬잖아. 네네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언니 그쪽으로 조금 많이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제 많아요. 집안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조상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전혀 지금 몰라요. 언니 인생에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가. 지금은. 알겠지? 그러니까 자격증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네, 그리고 저 남자친구는 일단 2년 연애 닿는 데까지. 이번 연도의 하반기에, 단풍이 보이는 걸 보면, 단풍잎 질 때쯤에 뭐 이별이니 어쩌니 할 기다. 아, 결혼을 하자니 할 건지, 이별을 할 건지, 거기서 언니한테 또 선택의 그 기로가 올 거다. 그럼 나한테 전화해. 좀 봐. 아니, 근데 이 남자는 결혼을 하재요. 결혼하자면서 몰라, 이해, 잘 모르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생각이 근데 이 없는 것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는 하다. 착하고, 같아. 그 사람 자체만 넣었을 때는, 여리고. 예, 좋은데, 되게, 뭐라 그러지?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한량 같은 맞아, 성격. 맞아.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손 안에서 갖고 놀수 없는 존재. 그치, 결국은 자기 문제인 자유로운 거지. 영혼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결국 그냥 혼자 살아라, 헤어지자. 근데 아니, 자기는 자기가 고칠 거래, 변할 거래요. 안 변해.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하지 않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는 분리수거통에, 각각각.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절대. 사람 자체는 나빠서 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악하지는 자기가 그냥 않은. 자기 성향에 맞게끔 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걸 맞춰주고 살 거면 이 기주님이 이 사람을 맞춰줘야 돼. 얘를 이겨먹을 수는 없어. 본인보다 더 세다니까. 아시겠어? 그럼 이 지금 갖고 놀아요, 본인을. 맞아, 저 가스라이팅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저 남자친구는 팔자에 결혼 운이 있어요? 아, 외로운 사주야. 외로운 사주야. 혼자 살아야 될 팔자네요. 가도 와. 가도 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갔다가 오는 일부 정사 안 돼. 얜 신이야. 박수 무닦감이야. 거. 아, 진짜요? 그 정도야. 이제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당하라 그래. 이 집도 신이 유궁에서 언니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없어. 내말 듣게끔 만들 수도 없고. 알겠죠? 높아요. 진짜 높아요. 거의 무당급이에요. 그래요? 남자친구가 박수무당이야. 언니가 여기 보면 좀 어째 무당집에 와서 빌어라. 무당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고. 알겠지? 그지, 더 찍어 눌러야 못 찍어 눌리고, 밟아야지. 못 찍어 눌리고, 본인이나 눌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제가 더 딸려요?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간호학과는 무조건 해. 하면은 잘 된다는 거죠. 지직도 뭐, 이제 나이 얼마 됐다고.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괜찮을까요? 저기 저 얼굴빛이 괜찮아요? 지금 낯빛이 저보다 더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건강 생각. 아기도 날수 있죠. 예, 관리나 잘하세요, 관리나. 네. 예, 단둘이나 잘하고 다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남자하고 헤어져도 나는 외로운 게 싫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쳐다본다고. 찾아본다고. 아, 외로워. 이러고 산다고. 그쵸, 왜? 그럼 사주가. 헤어져도 다른 사람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결혼도 할수 있죠. 아이씨, 가, 집에 가, 빨리 가.